반갑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힘드셨죠? 저도 힘듭니다. 암호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3일 듣는 것도 힘들고요. 또 이제 암호하기 힘든데 사실은 쉬운 거 하려고 그러면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사람들 적은 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이 됐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도 뭐가 힘든 건지를 좀 알면 조금 더 그래도 좀 낫게 할 수 있는데요. 왜 암호가 힘든지를 생각해 보면 보통 학문이 응용에, 그러니까 이론적인 순수 이론에서부터 응용까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순수 이론은 좀 깊게 알아야 되는 대신 좀 넓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걸 더 중요시하고요. 물론 이제 넓을수록 더 깊게 팔 수도 있지요. 응용을 하면 조금 더 그 넓은 분야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대신 이제 깊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얕아도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암호가 좀 그거 암호의 성격이 좀 특별해서 약간 T자 같다 그럴까? 넓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하 깊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하면 물론 능력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사실 사람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넓을 때는 내가 그냥 그 공학자다 혹은 심지어 뭐 그냥 뉴스 아티클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고 깊게 할 때는 아 이건 내가 수학 정수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깊게 하고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의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강연은 첫 번째는 넓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점심 먹고 졸릴 텐데 그림도 나오고요. 편하게 그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중에 두 가지 토픽을 골라서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강연 제목은 제가 아니라 권순학 교수님 인정해 주셔서 몇 달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힘들었고요. 최근에 암호 경향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요즘이 재밌을 때입니다. 암호가 대략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최근 2009년부터 요 감사합니다. 페어링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페어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프로토콜이 다 페어링 기반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경향들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암호 사용 환경의 변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원래 암호라 그러면 암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완전한 안전성이에요. 어떤 정보에 안 만지는 게 낫겠는데. 암호문에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암호에 대해서 고민은 이게 도대체 구현이 될 건가? RSA?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서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구현이 가능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두운 음지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군사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데에 따르는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암호의 경향은 조금씩 바뀌면서 완전한 안전성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만 보호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 다음에 장비마다 계산량이 차이가 있어서 웬만한 PC는 어지간한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 뭐 어떤 경우에는 제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CPU에서도 암호 연산을 하고 싶거든요. 인베디드
디바이스 같은 것들. 그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가지고 계시는 이제 휴대폰. 뭐 계산은, 계산력은 좋아요. 휴대폰의 문제는 뭐냐면, 계산을 많이 하면 배터리 소모가 커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요. 거기서 알고리즘으로 조금 줄이면 몇십억 대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1%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에 따른 차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응용이 중요한 정보만 보호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들이 암호화와 이제 관련이 돼요. 뭐 자기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노출된 경우가 많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도 이거 그냥 누드하게 어디에 올라 있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모든 디지털 정보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운 응용들이 새로운 기기들이 생겼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죠. 클라우드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Gmail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웹메일 쓰시죠? 웹메일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제 PC에 있어요? 서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클라우드예요. 자기 계산 자기의 어떤 자료가 외부에 있는 어떤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경우죠. 그렇게 자료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도 요즘은 맡길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돈 내면 계산을 좀 그러니까 CPU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의 보호 그리고 인베디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이런 거 하나 터지면 매출이 몇 프로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매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300만 명 한 몇 달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유출이 돼요. 뭐 3500만 명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메이플 스토리를 하거든요. 암호가 유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알아요. 제가 뭐 물어보니까 아빠도 암호 알아? 뭐 이러는데 암호가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암호화하면 돼요. 왜 암호화하지 않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암호화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는 흉내만 내지 암호화를 하면 안 돼요. 암호화를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암호화를 하면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암호화한다면 검색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왜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 하면 스토리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통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왜 모으냐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인증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자기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요. 요즘 뭐 물론 그거 자체가 돈이 되죠. 개인정보를 사고 팔기도 하지만 기업에서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사업 방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우리 고객들은 대전에 많이 살더라. 대전에서도 특히 뭐 유성구에 많이 살더라. 그런 것만 하면 뭐 대리점을 여기에 내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잖아요. 여러 가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통계치를 내려고 그러면 산술 연산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암호화해 놓으면 그거 이런 통계 또 뭐 탐색이라든 통계 처리를 할 때 다시 복호화를 해야 되죠.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 암호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암호화가 느려요.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암호화가 느려서 은행 같은 경우 4시에서 5시 정도에 문을 닫으면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해서 서버에다 저장을 하는데 그게 암호화가 돼 있으면 그거를 암호화 하다 보면 다음날 날이 박는답니다. 현재 암호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가장 단순한 암호화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암호화의 성능의 문제도 있고 암호화를 하고 싶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자, 이거 우리 학생이 찾아온 제가 아닙니다. 전 아직 유튜브 안 해봤는데
이 비디오 클립이에요. 구글 안경이에요. 자, 이거 서브웨이라고 뜨죠. 자, 너무 빨라서 저한테인데 구글 안경이라고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런 똑같은 안경인데 자기가 가면 안경에 이런 게 이게 안경에 뜨는 화면이 안경에서 보이는 화면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림이고 이건 안경에 뜬 거예요. 거리에 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하철이 이제 중지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맨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워킹 아웃라고 말을 하면 이제 이게 길을 보여줘요. 안경에. 이제 길을 따라가죠. 무슨 공연인가 봐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 음성인식으로 주문이 되는 것 같아요. Sale 31일 저장됐고요. Where's the music section? 뭐 뮤직 세션이 뭐냐고 물어봤죠.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폴이 있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어디 있냐고. Hey dude, how's it going? 한 번은 더 봐야 알겠죠? Oh man, really? 이거 편리하겠죠? 예? 문제가 뭡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서비스가 되려면 엄청난 정보들이 어딘가에 다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디 가는지 친구가 다 아는 거예요. 꼭 좋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거꾸로 내 정보가 제공이 돼야 그런 서비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정보를 주고 싶지 않고 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서비스를 안 주면 내가 안전한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냐면 정보가 제공은 되는데 적절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암호기술 없이 통제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적절히 암호화 데이터들이 암호화가 된 다음에 이 암호들이 적절한 사람에 의해서만 적법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얘기도 있죠. 구글이 사용자 위치 기반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오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바일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에서도 구글 검색을 하면 제 위치가 드러나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전에 집에서 일요일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집이 과천인데 과천 대리운전 이런 게 떠요. 광고로 구글에서. 그래서 전 처음에 순진하게 과천에도 이렇게 큰 업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거기 우리 집에서 검색할 때 이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름을. 그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쓰는 위치가 과천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구글의 수익은 이겁니다. 다른 포털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거는 구글은 좀 더 세밀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뭐 지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캘린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닥 도큐멘터 서비스 그래서 뭐 피카사 그래서 사진 서비스에서 60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동안은 이거 브랜치마다 개인 정보를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유저로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보면 사실 제 이메일만 봐도 제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다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검색을 할 때 옆에 오늘 저녁에 유성의 좋은 음식점은 어디 있습니다.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훨씬 높죠. 그냥 무작위로 수십억 명한테 광고를 하는 거랑 저한테 맞춰서 하는 광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SNS도 요즘 소위 소셜 네트워크 업체들의 수익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근데 그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미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게 엄격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 근데 이게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대요. 이게 뭐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정의를 해버리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업체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트위터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면 그 업체를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그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인정보가 계속 거기 쌓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암호는 제가 이제 편의상 이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호화를 해야만 활용될 수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복호화를 하고 나면 이미 암호화할 이유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복호화가 되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요즘 이제 생기고 있어요. Computing on encrypted data, Computing on authenticated data, Computing on 뭐 cryptographic data 이런 유나람 교수는 그런 단어가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다자 간의 계산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입력을, 함수가 있는데 인풋이 세 개예요. 인풋은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야 계산이 되는데 자기 인풋은 주지 않고 계산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그젬플로 보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제 동형암호, 완전 동형암호, 호모모피 인크립션. 이게 이런 거에 선정이 됐대요.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약간 우스워 보이는데 이런 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근데 이게 확실히 요즘에는 파괴력 그 전파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요즘 IT 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업체에서도 준동형 암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제가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제대로 저장이 돼 있는지 제가 지메일에다가 뭘 저장을 했는데 메일이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이메일 없어졌다.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 증명이 필요해요. 이메일은 백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점점 스토리지, 개인 스토리지로 저도 이제 개인 스토리지로 쓰거든요.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 구글 도큐먼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하는 자료들을 거기다 다 올려놔요. 근데 그 어느 날 사라지면 타격이 크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저장 증명이 필요하고 이제 보는 것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이 폴더에 있는 연구 자료는 뭐 이렇게 3명 보고 이 폴더는 저렇게 4명 보고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은 구글을 믿고 하는 거예요. 구글이 그냥 권한 관리를 해주는 건데 사실 구글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면 구글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암호화를 안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누가 복호화를 해볼 수 있느냐? 그 복호화할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만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속성 기반 암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빅데이터란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또 요즘 화두인데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갖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거꾸로. 이건 프라이버시랑 다른 얘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람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화된 기술들이 필요해요. 최근에 서울대에도 KT에서 한 분이 오셔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혹시 모르느냐. 수학과는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뭔가 어려워진 거예요. 할만하면 공대에 갔겠죠. 수학과 안 오고. 수학과에 와서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요즘 세대는 그렇게 됐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한 기술이고 그 와중에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 하면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마이닝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차인데요. 너무 빡빡하네요.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뭐냐면 숫자의 계산을 하는 게 있겠죠. 뉴머릭 오퍼레이션이 있을 텐데 이거 이제 호모모픽 인크립션이 있고 호모모픽 시그너처가 있고요. 지난 어제 윤아람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문이 이건 좀 조금 황당한데 암호문이 순서를 보존하는 큰 숫자는 더 큰 암호문이 되고 작은 숫자는 작은 게 되는 이런 이걸 암호라고 해야 되나 하는 암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자료가 수치의 자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가공을 하고 싶을까요? 숫자라면 이제 대수학적인 연산을 하고 싶은 거고요. 숫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검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검색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검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갖고 뭘 하냔 말이에요. 검색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두 데이터의 키워드가 같으냐 여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는 파일들을 뭐 찾는다든지 이게 집합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그 다음에 저장이 돼 있다는 증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양수 선생님도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렉터블 시그너처 같은 거 뭐냐면 서명문이 있어요. 문서에 대해 서명을 했는데 문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선도 서명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숫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조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문서가 전자 서명이 돼서 나와요. 공문서를 어디다 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달라 그래요. 그러면 재직 증명서를 사인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제출하는데 제 주소는 가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를 가린 채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발급받은 상태에서 주소를 가려도 전자 서명이 검증되면 더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뭐냐면 복호화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성 기반 암호가 있는 거고 심지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인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암호화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 아닌 데이터 그다음에 권한 관리 여기 푸른색으로 돼 있는 건 뭘까요? 이건 이제 암호화가 아닌 인증과 관련된 거예요. 서명이나 인증과 관련된 암호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만능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 난독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가 가능하면 이거보다 강한 툴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무거워진 것 같아요. 자, 프라이버시 호모모피즘 암호화 없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연산을 허용하는 암호화 함수인데요.
참, 리베스트는 정말 재밌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처음 얘기했냐면 78년도에 리베스트 등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베스트 샤미와 애들만이 RSA를 했잖아요. 이때 논문이 온 데이터뱅크 앤 프라이버시 호모모피즘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크립션 펑션인데 인크립트 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근데 복호화 없이 근데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이냐 많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제한을 하진 않았고요. 왜 이런 걸 하느냐? 데이터가 외부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가 프로세스 되는 연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용어로 이제 그 아웃소스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혹은 DA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무겁고 크고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있다가 이게 거기 논문에 나온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 로운 컴퍼니가 대부업체가 좀 이상하죠. 이그젬플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논문에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아웃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대부업체는 작고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이런 건 되게 비싸요. 그걸 자기 PC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시대에는 PC도 없었겠죠. 그럼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업 비밀이잖아요. 데이터는. 그래서 암호화를 해놓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암호화를 한 후에 뭐예요? 아, 평균 대부 금액이 얼마인가? 올해 이번 달에 들어올 이자 수입은 얼마인가? 대부액 중에 뭐 500만 원 이상인 건 얼마인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모조리 받아다가 다 복호화를 해야죠. 거기서 보고 뭐 변경할 거 있어 변경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암호화된 상태로 평균을 구해달라. 칼럼 뭐 A에 평균을 구해달라 그러면 평균을 받아요. 저는 디크립트를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스킴도 거기에 제한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스킴입니다. 라드의 그러니까 리베스트 애들만 데뚜아의 프라이버시 호모모피즘 뭐냐면 프라이빗 키가 P하고 Q가 있으면 퍼블릭 키는 이거의 곱이고요. 암호화는 M 모듈러 P, M 모듈 Q예요. 이거는 대칭 키입니다. 공개 키가 아니라. 복호화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암호문이 하나 주어지면 M은 모듈러 P로 C1이 되고 모듈러 Q로 C2가 되는 모듈러 N으로의 원소를 찾습니다. CRT면 되죠? CRT. 로그 N의 제곱 컴플렉시티에 계산할 수 있어요. RSA는 3승입니다. 더 빨라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함수는 인크립션 함수는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룹 및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이거랑 더하기, 곱하기, 빼기랑 다 커뮤트해요. 지금 커뮤트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곱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곱은 뭐예요? 모듈러 n으로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곱은 모듈러 P, 모듈러 Q로 돼 있는 두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 Y자하게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크립션을 다 곱한 다음에 디크립트 한 번만 하면 곱을 알 수 있죠. 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100만 명, 1000만 명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0만 명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MI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하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디크립트를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죠? 도수로 나눠주면 디크립트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디크립트를 천만 명이면 천만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걸 이렇게 심플하고 훌륭한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다 좋아요. 안전한가? 안전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에서부터 C를.
근데 이거의 문제는 M하고 평문과 암호문상을 하나만 알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C하고 M을 하나만 알면 C1하고 M을 하나만 알면 요거의 차이가 P의 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평문 암호문상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만 안전한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암호문은 흔하게 돌아다녀요. 평문은 짐작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전에 누가 말씀한 그러니까 유나람 교수가 그것도 얘기했죠. 그 미드웨이 해전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평문이 뭔지 자기가 암호화를 하도록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경우에 대부업체 가서 돈을 빌리세요.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날 암호문은 100만 원이 그 중에 한 번은 암호화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평문 암호문은 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래서 이 좋은 게 쓰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거는 이제 더하기랑 곱하기가 다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곱하기는 RSA, 엘가말 등이 있고 더하기도 이제 오카모토 우찌야마, 파이에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번 되는 호모모피즘도 BGN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완전 동형함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근데 이거 더하기 곱하기만 한다고 됐는데 왜 이거 풀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생각하면 이거는 링 호모모피 인크립션 아니에요? 링이죠? 아니, 필드 아닌가? 필드 호모모피 인크립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 더하기랑 곱하기를 다 보호전하는데, 도메인과 레인지가 필드면 깨집니다. 깰 수, 그걸 숙제로 해보세요.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깨지냐면, 초우준 메시지 어택에. 그러니까 평문 암호문상 몇 개만 있으면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전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그 호모모피 인크립션이 되려면 링 구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계산할 수 없어야 돼요. 없는 오브젝트에서 할 수 있어요. 링에서 링으로 가는데 더하기 곱하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링 호모모피 인크립션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쪽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암호를 하는 두 커뮤니티가 크게 나누면 이제 수학하고 CS 쪽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이제 CS 쪽에서 Theory of Computation 하는 쪽의 커뮤니티에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있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뭐야 튜링이라든지 그 불완전성 정리 뭐 누구죠? 괴델 이런 분들의 후손이에요. 그 띠오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큰 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비트 단위로 더하기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원래 모든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함수는 비트 단위의 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비트 연산으로. 실제 칩은 모두 비트 연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계산은 다 비트 단위 연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예요. 그러니까 그 서킷 우리가 컴퓨터에서 생각할 그러니까 이게 괴델이 생각하는 이상한 함수 말고요. 우리가 뭐 해석학 배울 때 나오는 이상한 뭐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 뭐 가블드 서킷이라고 불러요. 서킷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는 계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암호화된 상태로. 그래서 이제 풀리 호모모피 인크립션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능 우리말로 저걸 완전 동형이라고 하지 말고 더 하는 만능이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가장 센 거고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인크립션은 뭐가 있냐면 또 다른 거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오더를 프리저빙하는 인크립션이 필요합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할 때 뭐냐면 월급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쉽게 뭐 의료 건강보험공단 그러면 거기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사람 이름 있고 주민번호 그 사람의
뭐 재산, 뭐 이런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 갔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마다 한 칼럼, 한 로우가 자기 데이터예요. 칼럼들은 예, 소위 그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제 나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이제 뭘 질의를 하냐면 나이가 31세부터 40세 사이에 든 사람들의 평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재산 평균. 그러면 쿼리가 레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는 그렇게 해놓는 경우 나이는 어떻게냐면 암호화를 시켜놓되 순서는 보존되게 시켜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이보다는 뭐 생년월일을 하면 뭐 내가 75년에 태어났나 이제 하신 그 자기 나이부터 해서 그 주민번호 같은 건 오더 프리저빙을 하면 좋겠죠.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라고 불러요. 뭔가 쿼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점. 그래서 이제 그럼 근데 그런 암호는 쉽게 깨지겠죠. 훨씬 취약한데 자 이제 그거 깨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강해요. 그럼 아무거나 쓰면 되느냐? 그건 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밀하게 어느 정도로 보호해 줄 수 있는지는 증명을 합니다. 몇 번의 쿼리를 하면 무엇이 드러나는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 있는 가장 좋은 이그제플은 뭐냐면 오더는 프리저빙 해야 되잖아요. 오더를 프리저빙하는 암호들이 다 있다고 쳐요. 그 중에 랜덤하게 하나 고른 거는 안전하다고 보자. 이게 이제 유로크립트 2009년, 2010년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저자 중에 이윤호 교수라고 영남대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근데 깨질 것 같다고. 자, 홍호백 시그너처는 다 아시죠? 다시 할까요, 그럼? 다 아시죠? 대답 한번. 다 아시죠? 마음에 찔리는구나. 사실 수치 계산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한 게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중요한 연구는 페르마가 다 했어. 가우스가 다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문대 교수님 중에. 아직도 수학에 연구할 게 남았나? 이런.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학문은 대부분의 이게 그 의미 있는 학문들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 풀리 호모호피 인클루전에 나왔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그라운드예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점점 늦어지거든요.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뭘 더 가야 되겠어요? 사실 풀리 호모호피 인크립션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계산이 가능하다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으면 튜링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은 다 할 수 있다. 이미 60년 전에, 7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럼 70년 동안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하냐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정점에서 이제 오늘 저 다음에는 세이지 강연도 하시잖아요. 더 구체적인 함수에 대한 거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중요한 연산에 대해서 그거에 옵티마이즈된 호모호피 인크립션을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쪽은 그거보다 조금 늦어요. 자,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확실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처블, 탐색 가능 암호라고 하고요. 클라우드가 저장된 데이터를 변형했는지 확인하는 거, 속성 기반 암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탐색이 왜 필요하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기술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칭키 방식의 탐색 가능 암호는 간단히 얘기하면 블럭 암호의 두 배 효율, 블럭 암호 두 번 인크립션 정도로 뿐이 안 걸리기 때문에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블럭 암호 IS가 뭐 플랫폼만 그러니까 기계마다 다르지만 100만 분의 1초에 한 번 정도 수행을 하거든요. 1마이크로세컨드에 인크립션 한 번을 해요. 그러니까 1초에 100만 번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럼 상당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는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그 몇백 기가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시간이 걸려서 무지 늦어요. 하지만 탐색 가능 암호는 그 수준입니다. 비대칭으로 가면 페어링을 써야 돼요. 이건 좀 느려요. 얼마나 느리냐? 페어링을 쓰면 1000배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ms 수준? 아까 그렇게 개선을 해서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암호에 대한, 자, 그냥 논리적인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들. 스킴은 찾아보면 돼요, 필요할 때. 네. 어떤 상황이냐면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 있어요. 누가? 대칭키 상황이니까 제가 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검색 쿼리를 줘요. 원래 검색 쿼리는 뭐, 여름학교라는 쿼리를 제가 검색을 하면 검색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검색은 뭐냐면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냥 여름학교라는 쿼리를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 그러면 제가 뭘 검색하는지 알잖아요. 자, 쿼리도 암호화를 해서 줘요. 적당한 제 키로. 그러면 검색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문서를 쭉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름학교에서 제가 했던 그동안 자료들 다 보내주면 제가 그거를 디크립트를 해서 그거 갖고 제 PC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옛날 자료를 보고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색을 한 쪽에서는 뭘 검색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건 아니죠. 뭘 검색했는데 몇 개가 나왔다 이런 건 알죠. 뭔지는 모르지만 검색했더니 뭐가 나왔다. 검색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그러니까 절대로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자, 그래서 토큰도 검색할 때 토큰도 비밀키를 소유한 사람만 생성 가능한 거고요. 클라우드는 검색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키워드가 어느 건지 모조한 이 문서하고 이 문서에 나타났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숨기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서에 대해서도 생각할 게 많아요. 뭐요? 검색 쿼리를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뭐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쿼리가 뭔지 알죠? 그 쿼리를 가진 문서 알죠? 그런 거 몇 번 하다 보면, 아, 저 문서가 그거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또 세밀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대칭키에 대한 방식은 이제 던송하고 데이비드 아구너, 에드리안 페리 이 세 사람이 논문이에요. 이게 전설적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좋은 논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인용이 많이 되거나 인용이 안 되거나. 인용이 많이 된 건 알죠. 인용이 안 된 이유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거나 그 분야를 끝냈거나 그 분야를 끝내는 논문이 있어요. 끝났는데 누가 인용하겠어요? 사실 페르마 라스트 디어렘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거대한 분야를 이렇게 닫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용이 꼭 많아야 좋은 논문은 아닌데 이 논문이 한 2년 동안 제가 알기로 인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게 어디에 실렸냐면 우리 암호 쪽에서는 크립토, 유로크립토, 아시아 크립트라 그러면 보안 쪽에서는 IEEE의 이제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 하고 ACM, 그러니까 전자공학회에서 하는 거고 전산학회에서 하는 이제 CCS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번도 논문을 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요때 이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대학원생이었어요. 던숭하고 에디리안 페릭은. 그래서 텀 프로젝트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는데 텀 프로젝트를 해라 했더니 가져온 게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은 아이디어는 사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교수들의 아이디어보다 뒤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단지 학생들은 뭘 못하냐고면 논문은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이건 논문이라는 건 일종의 관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프루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랭귀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도움을 준 거예요. 에드리안 와그너는 버클리 교수고요. 이제 던소 두 분 다 CMU 교수로 갔다가 이제 던송은 지금 이제 다시 버클리 교수로 와 있는데 이 처음 이 스킴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고 저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바보 같은 얘기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게 탐색 가능 암호를 만들었다고 해서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속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스킴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저거 말이 안 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부정을 하지 말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하는 유일한 스킴인 것 같은데 스킴 제가 적어왔어요. 자, 인크립션을 메시지가 있으면 일단 20자 예를 들면 캐릭터 20자 짜리로 이거 딱딱 잘라요. 블럭이에요. 20자 단위로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레프트하고 라이트로 나눠요. 일단 이건 잊어먹고 레프트하고 라이트로 나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로 쓸 건데 스트림 암호, 그러니까 난수 발생기로 난수 하나를 발생을 해요. 난수 발생기를 쓰셔도 되고 이제 키를 하나 갖고 키를 갖고선 난수를 쭉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난수 여기다가 더해서 암호문이 돼요. 그다음 요 난수에다가 제가 가진 또 다른 아니지 그 난수를 요 L이라는 키로 인크립션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건 키드 해시를 표현한 건데 인크립션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더해요. 이제 암호문이에요. 그럼 복호화를 어떻게 하죠? 자, C1, C2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 랜덤 넘버는 생성할 수가 있죠. 제 키로 난수를 생성해서 더하면 L이 나오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거 갖고 이 랜덤 넘버를 인크립션하면 요게 나오죠. 요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오죠. 자, 암호화 했죠. 암호화 했어요. 그럼 서치는 어떻게 해요? 제가 키워드로 여름학교 했더니 여름학교예요. 찾아달라 그러면 컴퓨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여름학교라는 이게 여름학교라고 가정하고 이쪽에 암호문이 있는데 랜덤 R은 모르잖아요. 예?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름을 알잖아요. 여름하고 얘를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그걸 암호하면 이거 나오죠. 더하면 이게 나오죠. 이게 여름학교라고 이게 맞다면 여름 제대로 나온 이게 여기가 학교가 나 여기 이게 여름이 맞다면 이게 학교가 나온다고요. 이 키 스트림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학교가 맞는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고 맞지 않는 게 아닌 경우는 뭐 이거 엉뚱한 게 나오니까 엉뚱한 걸 더하면 여기가 엉뚱한 게 나오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게 키워드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여름 학교로 시작하지 말고 여름 학교를 제가 가진 어떤 키로 다시 암호화한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블럭 암호로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64비트씩 잘라요. 64비트를 스트림 암호 생성을 한 다음에 더해서 암호문 만들고 이걸 다시 한번 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블럭 암호 한번 스트림 암호 한번 정도 쓴 효율이에요. 그럼 토큰이 뭐가 돼요? 여름 학교를 제가 한번 암호화한 것은 토큰이고 두 번 암호화하면 서처블 인크립션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보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너무 과감하게 얘기하지 말자.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스킴이지만 몇 년 동안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콜럼버스 다이가 비슷해서 나중에 알고 나면 쉽지만
그리고 이건 콜럼버스 달걀과 달리 이 컨셉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당연한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공개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열심히 증명을 해요. 논리학에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보면 RSA 보면 당연해 보이죠? RSA가 깨지든지 인수분해가 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둘 다 아니 RSA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깨지지 않는 한은 존재하는 건데 인수분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탐색 가능 암호는 그래서 이제 공개 키를 그러니까 공개 키 방식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암호화해서 올릴 수 있는데 토큰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암호화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복호화는 비밀키를 가진 사람만 그 다음에 서치할 수 있는 토큰은 비밀키를 가진 사람만 그럼 서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서치는 아무나 제가 토큰을 주면 토큰을 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암호화해 놓은 다음에 조교한테 토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저장 증명. 저장 증명은 저장된 데이터가 서버에서 변형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처음 보면 간단한 해법부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제가 구글에다가 저장했다. 그럼 구글이 그 데이터를 서명해서 저한테 주면 돼요. 문제는 뭐냐? 제 데이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100기가. 그러면, 서명 검증을 하려면 100기가를 다시 또 다 해시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료를 제가, 그 100기가 중에는 뭐 슬라이드 자료도 있어요. 오늘 슬라이드 자료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 서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나 바꾸면 100기가를 다시 해시로 서명을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문서마다 서명을 해요. 그러면 바꾸기는 쉽죠? 근데 그 경우는 서명문을 내가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야죠. 리니어하게 증가한다고요, 파일 사이즈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칠 수 없느냐가 여기에 질문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넓고 얇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제 속성 기반 암호. 속성 기반 암호의 시작은 처음에 아이디 기반 암호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 기반 암호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신원 기반 암호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기반 암호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속성 기반 암호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연구실에 학생이 뭐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서 내가 그 중에 어느 3명이 읽을 수 있게 암호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프랙티컬한 솔루션이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돼요. 10명이다. 그러면 인크립션을 데이터를 인크립션을 하고 퍼블리키 인크립션 좀 다른 걸 쓸게요. 퍼블리키 PK 자 이걸 이렇게 쓸게요. 퍼블리키 인크립션으로 PK1K 뭐 9K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락박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블럭 암호고요. 이쪽은 공개키 암호예요. 공개키 암호로는 키만 요 128비트 키만 암호화 해놓는 거예요. 뒤에다가 키로 이거는 뭐 1기가짜리 파일이에요. 1기가짜리 파일을 암호화 해놓고 그거를 9개를 해놓는 게 아니라 9명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암호화 해놓고 요 키를 그 사람의 학생 1번의 공개키 2번의 공개키 이렇게 해놔요. 이거는 다 사이즈가 얼마예요? 타운크스는 160비트예요. 몇 개? 그러니까 이게 자물쇠 박스예요. 박스에다가 이거 몇 개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소규모 그룹에서는 속성 기반 암호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필요하냐? 뭐 삼성전자다. 뭐
10만 명이 있다. 사실 몰라요.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만 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갖고 2만 5천 명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은 복화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기획실은 복화해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이제 2차원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면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 속성 이런 속성으로 다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유니언이 혹은 인터섹션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억세스한 파일에는 저런 게 가능해 의미가 있겠죠. 저게 속성 기반 암호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게 펑셔널 인크립션에서 뭐 이름이 조금 이제 두 개가 같이 혼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탐색을 탐색 얘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탐색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어떤 두 문서가 공통된 리스트가 있느냐. 어디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대표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학생들은 잘 관심 뭐 뉴스를 안 봐서 혹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쌀직불금이라고 해서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래 자격 조건이 농민이어야 돼요. 전업농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가 되는 전업농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찾아서 벌을 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농민들도 못 받는데 공무원들이 받았다. 고위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꽤 고위 공무원이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아야 돼요? 공무원의 명단을 가져다 놓고 쌀직불금 받은 사람 명단을 가져다 놓고 주민번호로 소팅한 다음에 인터섹션 찾으면 되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부처 이거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명단은 농림수산부에서 그때 가지고 있고요. 이 자료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부처에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법으로 예외돼 있는 예외가 통계 처리를 위해서는 통계청에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사실은 다 볼 수 있어요. 조금 아까 그 공무원 명단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너네 직불금 명단 달라 그러니까 우리 그건 줄 수 없다. 불법이다. 니네 거 달라. 공무원 명단 주면 인터섹션 찾아주겠다. 둘이 그래서 며칠 싸웠어요. 그때는 근데 행자부에서 안 하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그때 정형근 씨였을 텐데 아마 줄 수 없다고 막 한참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냥 슬쩍 보여주고선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을 암호화한 다음에 인터섹션 찾으면 돼요. 간단한 방법은 일단 그냥 암호화를 해요. 그 소팅을 해요. 같은 게 뭔지 찾아요. 그걸 갖고 복호화를 해요. 그럼 일단 법에는 저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같은 게 같은 거로 암호화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요즘의 암호화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것이 다른 데로 암호화가 돼요. 그러니까 복호화 함수는 말이 되는데 암호화 함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암호화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robabilistic encryption 확률적 암호라고 해서 암호화할 때 난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엘가마이 같은 경우 보면 G2DR에다가 메시지 곱하기 공개키의 R승 이렇게 하는데 요 R이 랜덤이기 때문에 다음 메시지를 쓸 때는 다른 랜덤을 써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터섹션을 구할 수 있느냐가 이 private set operation의 특점입니다. 어디에서 이제 이 논문이 처음 나올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했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국토안보부 이런 데에서 그 테러리스트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큰일이니까. 테러리스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탑승객 명단하고 인터섹션이 있는지를 조회를 해봐야 돼요. 근데 탑승객 명단이 언제 나오냐면 몇 시간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어떻게 인터섹션을 찾느냐. 물론 이제 탑승객 명단 다 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거기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는 건 굉장히 미국의 경우는 비행기가 주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테러리스트 명단을 그러면 항공사에다 다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상업적으로는 두 회사가 동맹을 할 때 뭐 백화점하고 차 회사하고 이런 걸 이제 이런 분야가 있어요. 산업공학 쪽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런 그 여러 데이터에서 이미 있는 걸 찾아내는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데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멀티파티에 대해서는 다자간이 할 때에는 2005년도에 이런 논문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더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셋 인터섹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셋 유니언은 뭐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투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강의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 적어내요. 그러면 그거 다 모으면 정확하게 하면 셋 유니언이 아니라 멀티셋 유니언이에요. 왜냐하면 멀티플 리서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다 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다 불러서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부르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불안해요. 투표를 할 때는 비밀성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럼 비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크립션에서 낼 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죠.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넣었는지. 근데 전자적으로 할 때는 더더욱 로그 기록이 있으니까 다 누가 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셔플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셋 유니언이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모든 것의 셋을 유니언은 구하는데 각각은 디크립트를 못 해보게 하는. 여론조사 같은데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근래에 크립토에서 리키지 레질리언트라는 단어가 몇 년 동안 유행을 하다가 이제 다행히 요 근래에 좀 끝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지겨웠는데. 이게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개념은 재미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해킹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가정은 이제는 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암호를 아무리 써도 키는 어디 있어야 돼요? 키는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키 외우세요? 저기 혹시 여러분 그 공인인증서가 RSA로 돼 있는 거 알죠? 그 비밀키가 1000비트인데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기껏 해봐야 그거 패스워드로 잠가놔요. 그럼 그 패스워드만 깨면 돼요. 패스워드는 또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비밀키를 패스워드로 인크립션 해놓은 그걸 가져가서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돌려서 그걸 깨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고 나면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키지라는 거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키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 무지막지하게 키를 1테라비트로 만들어버려요. 가져가는데 좀 무겁죠? 그리고 가져가다가 들켜요. 뭐가 좀 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PC에,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배터리가 빨리 줄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그러면 우스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거고요.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1테라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암호화할 때마다 1테라짜리로 이렇게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암호화할 때 쓰는 키는 1테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디를 특정한 데를 써요. 그리고 매번 쓸 때마다 달라져요. 사실 메신지 디펜던트하게 자리를 결정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는 느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물론 크립토에 나온 논문은 대단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느려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안전해 보이는 스킴을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여튼 괜찮겠죠? 제가 볼 때 우리 휴대폰에 딱 적합해요. 휴대폰에 키를 500메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500메가가 한 달에 500메가까지 데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멈춰요. 이제 보통 한 제가 한 50메가 쓰는데 어느 날 저게 누가 해커가 와서 바이러스 뭐 프로그램을 깔았다. 그래서 제 키를 계속 가져가요. 그러면 한 2-300메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500메가 가져가게 되면 제가 한 달마다 근데 키를 바꿔요. 제 원래 키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원래 키,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500메가가 다른 걸로 한번 교체가 돼요. 그러면 해커는 다시 500메가를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돼요. 원래 가져간 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안전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더 확장을 하면, 이건 이제 키만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이제 코드 난독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암호나 이런 데 요구하는 거는 뭐, 그냥 이거만 요구를 해요. 이건 암호 아니었거든요.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뭐냐면 난독화라는 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면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바뀌잖아요. 이거에서 이걸 갖고 무슨 뭐죠 디어셈블리 뭐 어떤 걸 뭐 잘 모르는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 C 코드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 모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배포할 때 이런 걸 쓰는데 윈도우 배포하는데 이제 실행 파일이 배포가 됐는데 디어스 막 쭉 해서 어느 부분을 바꾸냐면 적법한 사용자면 이제 돈 내고 산 사람은 번호를 받잖아요.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를 그걸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그걸 체크를 한 다음에 yes라고 하면 이게 깔려요. 그 한 부분을 if 뭐가 맞으면 이라는 걸 틀리면 이라고 한 장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맞는 거 넣으면 안 되고요. 틀린 거 넣으면 잘 돌아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배포할 때는 다 그런 걸 쓰거든요. 코드 난독화 기술을 써요. 그러니까 코드를 분석해서 그 분기점이 모르게. 근데 또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해커라 그러는데 해커란 뭐냐면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타임 컨슈밍 잡을 해서 뭐 하는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 그런 게 돼요. 그럼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근데 공개키처럼 이것도 혹시 실제로 이론적으로 수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프로그램에 작동하는 난독화는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크립토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오해하면 안 돼요. 특수 목적의 난독화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공개키 암호도 난독화의 결과예요. 자, 대칭키 암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크립션이 있어요. 이주영 교수님 보니까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던데 메시지가 들어가면 암호문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복호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할 수 있죠. K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놈을 난독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난독화를 했다는 건 K를 못 찾아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바뀌었네. 뭐야? 이상한 게 됐는데. 보코아만 암호화는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보코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상한 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보코아 모듈은 그냥 있고요. 암호화 모듈을 난독화를 했다고요.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러면 암호문이 들어오면 평문을 만들 수 있죠.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평문이 들어오면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이거는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제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복화는 못하죠. 이걸 끄집어낼 때까지.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라는 것도 일종의 난독화의 성공 사례예요. 비밀키를 갖고 공개키를 만든 거예요. 난독화에서. 근데 난독화가 프로그램 테크닉이 아니라 수학적인 완해의 함수 테크닉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이런 난독화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블럭 암호 갖고 공개키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AS고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겠지만 공개키는 사이즈가 크겠지만 굉장히 빠른 암복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만들려는 시도를 이제 화이트박스 크립토그래피라고 불러요. 왜 화이트박스라고 하냐면 이거는 수행 이 프로그램은 수행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수행시키다 중단시킬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K가 안 드러나야 돼요. 이 블랙박스라는 건 뭐냐면 이거 깜깜한 거예요. 그냥 입력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크립션 오라클이죠. 인크립션 오라클을 주고 키를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 쉽겠죠. 중간 단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걸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들은 여기 적은 레퍼런스는 나름 최근에 가장 최근 거거나 가장 괜찮은 거라고 적어 놓은 거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면 사실은 다 가능해요. 오히려 현실 세계보다 우리가 다루는 암호는 이제 사이버 세계 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히려 사이버 세계에서는 훨씬 더 가능한 게 많아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2분 정도 있는데요. 네.